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예. 화요민중가요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녹화로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약간 입술이 빨갛게 나오네. 좀 화면이 좀 색다른가? 예, 뭐 장마라고 그러더니 비가 안 오네요. 굉장히 오늘 더웠죠. 다들 뭐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조금 더 뒤로 뺄까요? 이 정도? 더위 먹진 않으셨습니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진도를 쫙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장점이 있겠군요. 네, 신청곡을 못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내가 살아갈 내 인생? 야, 이건 무슨 노래냐? 류금신 작사 작곡으로 나와 있는데, 어허. 슬픈 날이 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 금시 누나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가버리는 내가 찾는 아이. 아, 이 들국화가 불렀죠. 좋다. 내가 찾는 아이.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리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빈 주머니 걱정돼도 사랑으로 채워주.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내 마음이 맑을 때나 얼핏 꿈에 볼 수 있네. 찾는 아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정도
나동민 작사 작곡이라고 되어 있군요. 네. 근데 이 책이 지금 작사 작곡이 약간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다 믿지는 못하겠는데요. 아마 이거는 나동민 씨 작사 작곡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들국화가 불렀고 참 다시 불러봐도 참 좋은 노래네요, 그죠? 네.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도 사랑하는. 네. 내 마음이 맑을 때나 얼핏 꿈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정희 글곡의 내 마음에 담은 사람인데 이게 그러면 그 진주의 맥박이라고 하는 노래패에 거기에 이제 작사 작곡하는 작곡가 이정희 씨가 있거든요. 그분 노래인 것 같은데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내 사랑 민주노조. 오, 이건 알 것 같아. 이건 알 것 같아. 이거 1학년 때 예울림 음반에 있는 것 같은데. 야, 노동가요. 오늘 진도를 쭉쭉 나가는 이런 재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채팅창에서 마음껏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제가 함께 오늘 인사를 못 나눠서 죄송합니다. 햇빛이 달해 달빛이 달해 노동자 내춤추나 꿈속의 고신이게 난다 내 사랑 민주노조 투쟁이 부른다면 해방이 부른다면 목숨 바쳐 일어선다 파업의 선봉 자본가 놈들의 폭력을 깨고 아 노동자 세상 통틀은 통일조국 속옥에도 신이 난다 내 사랑 민주노조 저 일어선다 파업의 선봉 자본가 농들의 폭력을 깨고 아 노동자 세상 통틀은 통일조국 꿈속에도 신이긴 한다 내 사랑 민주노조 꿈속에도 신이긴 한다 내 사랑 민주노조 좋습니다. 조미나 글곡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꽃다지 전에 예울림 때 아마 그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좋습니다. 예, 예 다음 노래로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야, 이것도 이제 이게 꽃다지 노래죠? 내일은 또 다시.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는 내일엔 또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우리 가사 노동 보시기 또 열심히 가사를 찾아주면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네. 오, 이펙터를 안 켰네요. 커다란 슬픔일수록 빨리 잊고 작은 기쁨일수록 크게 웃고 비록 너와 나 가진 것 없어도 가슴엔 큰 희망으로 동지의 허물일수록 빨리 잊고 나의 잘못일수록 엄격하게 비록 너와 나 가진 것 없어도 가슴에 큰 사랑으로 우리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은 날 남아있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날 생각하면 가다가 지쳐도 다시 일어설 거야 오늘은
우리 아파온 날들보다 더 많은 날 남아있지. 우리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생각하며 가다가 지쳐도 다시 일어설 거야. 내 일엔 또 다시 내 일에 태양이 태 아 이거 모르냐 태태 태양이 이거구나 태양이 떠 태양이 떠오른다 이거군요. 네 마지막에만 또 다시 내 일에 태양이 떠오른다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는 이제 유인혁 작사 작곡이군요. 바위처럼을 만든 분이시죠. 네. 조미나와 유인혁 이 두 분이 이제 꽃다지의 양대 산맥이었죠. 지금은 이제 우리 정윤경 형님께서 이번에 우분투 상인가를 받아주 꽃다지가 네, 참 늘 현장에서 고생하고 좋은 음악 많이 해주시는 우리 꽃다지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내 사랑 민주노조는 부르고 나니까는 이제 우리 양효동 열사 생각도 나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장례를 치렀죠. 네. 마석에 예, 모셨습니다. 조만간 마석에 가는 일이 있으면 한번 예, 들러보겠습니다. 아, 이 음질이 조금 작은가요? 네, 조금 키울까요? 살짝 쿵, 쿵 기타가 부딪혔네. 네, 여러분 내일의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좌절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오늘 그 저 진보 진영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이렇게 진보 단체들이 모여서 윤석열 퇴진 운동 본부를 오늘 발족을 했습니다. 그 저희 그 촛불행동 TV에서도 그 생중계를 내보냈는데 초심님도 거기 가셨더라고요. 네 이제 촛불행동 또 퇴진 운동 본부 또 여러 개 단체들이 다 해서 퇴진 촛불을 그냥 엄청나게 크게 그냥 네 하루빨리 끌어내려야죠. 네 다음 노래는 예 지금 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니은 내일은 해방 이거 기억이 나겠죠. 이 노래 참 좋아했었는데 김호철 작사 작곡이네요. 네 이 새끼 만드신 이 새끼. 단단단다란 단다라란단단 단단단단다라란단단 네. 내일은 해방. 따라리디리리 따라리라라 이런 거죠.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산천에 깔리는 노을을 보니 오늘도 하루가 벌써 다가왔네. 소중한 단방울 힘겹던 오늘 하루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정진하면 내 이름 해봐 투쟁의 하루가 오늘 하루가 내일의 해방에 노동의 방에 소중한 발걸음 해방의 불씨라네 세상 조금만 더 전진하면 내 이름 내봐 투쟁의 하루가 오늘 하루가 내일의 해방에 노동의 방에 소중한 빛거름 시간에 동지요 오늘 하루 정리해보세요 동지요 오늘 하루 정리해보세요 네, 아이 노래 정말 좋네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조금 더 빨리 불러서 되는 건가? 아, 블루지한 그런 느낌의 블루스 어떤 스케일의 노래이죠. 네, 정확히 모르니까 자꾸 묻지 마세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은 내 방. 어, 다음은 내일을 향해인데, 야, 이거 우리나라가 부른 거 아닌가 이거? 어, 야, 이거 앞뒤로 돼 있어 근데. 야, 그럼 한번 해봐야지. 우리나라가 불렀던 노래 우리 강상구 전 대표가 만든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네. 내일을 향해 중간에 랩이 있는데 태양 가슴에 묻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아.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죠 네. 내일을 향해 저희 음반에 있는 노래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절망은 없다네 끝없이 펼쳐진 세상이 우리의 품에서 나에게 말하네 이제 일어나라고 슬픔 따위길라 저 멀리 던져버리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온다면 오, 소중히 간직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텐데 조금 더 가야 하네 오, 그러니 그대여 아직 떠나지 마요 아니네 아직 떠나지 마요 야 모르겠다 노래 불렀더니 함께 불러요 오, 오, 오. 절망했던 그대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외쳐요 쓰러지지 않게 당당하게 내 길을 향해
나게 내기를 향해. 아, 그러고 나면 이제 랩이 쫙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야, 잘 모르겠다. 뭐야, 왜 이래? 예민한 악기입니다, 진짜. 뒷부분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였지? 뭐 하여튼 랩도 있고요. 눈빛으로 노래하듯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바꿔봐요. 가슴에 맺힌 아픔 부수고 저 넓은 들판에서 희망을 만들어요. 함께 불러요. 아까 거기 다시 돌아가는 거군요. 때로는 그대여 외로움이 밀려와도 버리지 말아요 당신의 푸른 꿈을. 함께 불러요. 절망했던 그대. 다시 이렇게 가는 앞지장이 있어가지고 왔다 가기가 좀 어렵네요. 네. 아, 참 늘 좋습니다. 네, 저희 그 음원을 들어보시면 중간에 막 랩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노래는 이것도 정말 그 명곡이죠. 내일이 오면. 네, 유인혁 선배님의 노래인데요. 김영삼 정권 들어서고 아마 약간 좀 그런 그 허탈감 사람들 마음속에 그때 그 대선. 그 대선이 그건가요? 가슴 그 박재동 화백님이 가슴에 뻥 뚫린 그 그림 만평에 있는 그 대선이 92년 대선인가? 그리고 나서 좀 대단히 좀 92년 겨울 93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이 좀 많이 힘들었죠. 92년에 그때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희망을 줬던 내일이 오면이라고 하는 꽃다지 노래죠. 야, 참. 네,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물론 저도 무척 좋아했죠. 오늘 뭐 진도가 쭉쭉 나가니까 아주 네. 좋습니다. 내일이 오면. 항상 기쁨만은 아니지만 후회 없이 살아온 날 자랑스런 기억들. 내일이 오면 우리 웃으며 돌아보겠지. 그때까지 잊지 말자 우리 굳게 잡은 손. 결코 쉽지는 않겠지. 때론 외로움에 때론 슬픔에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시련 속에서 확인되는 만날이.
않고 쉽지는 않겠지. 때론 외로움에 때론 슬픔에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확인되는 것. 이 어둠 거치고 내일이 오면 햇살처럼 큰 웃음으로 다시 만나리. 이 어둠 거치고 살처럼 큰 웃음으로 다시 만나리. 네. 아. 예. 예.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데 소리가 자꾸 피크가 떠가지고 좀 뭔가 체크를 해보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뭔가 지금 시스템이 뭔가 조금 이 내적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는데 미안하다 이 시스템아. 내가 너의 어려움을 잘 모르겠구나. 지금은 계산할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소리가 좀 제가 하는데 자꾸 피크가 뜨는 빨간색이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좀 이걸 좀 줄여봤습니다. 좀 출력을 조금 줄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너나 자리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여기 그 자체 여기 뭐였죠? 한 소리 아니 한 소리는 이대고 여기는 뭐였더라? 한 소리가 여기구나. 그 이대는 뭐였더라? 네, 서울시립대 한솔의 아마 여기 그 자체 우리 아이고 야 기타야 미안하다. 그 학생들이 만든 노래 같은데요.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민중가요 동아리 한솔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한솔이 듣겠군요. 자, 그 다음에 너라는 이름. 아, 서울여대 소리마당 노래네. 모르겠어. 야, 소리마당 좋아하는데 내가. 너라는 이름 모르겠군요. 문득 어제를 동여맨 너의 편지를 받았지. 어제를 동여맨. 멋있네. 다음은 안치환 작사 작곡인 너를 사랑한 이유인데 이것도 두 장짜리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래책을 왜 이렇게 만드니. 난데없이 노래책 탓하기. 네. 너를 사랑한 이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을 텐데 나를 바라봐 너의 작은 두 눈에 잊었던 지난 모든 꿈도 아직 남아 살아있음을 느껴. 너의 길이 비록 환상일지라도 그 한 장 넘겨야 됩니다. 속에서 너의 무한한 자유를 거야.
사랑한 이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내일 잠만 하겠습니다. 다시 또 앞장 갔다 오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 이거를 제가 제 기억이 나는데 선병이 콘서트였나 병영 콘서트였나 한번 그 불교 역사 문화회관이라고요 그 조계사 옆에 조그만한 그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병영이 공연을 하는데 최완영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만 딱 하나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를 저는 약간 좀 템포가 있게 불렀고 굉장히 느리게. 저기 위에 천장을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늘 쫙 부르는 거예요. 너의 시대는 이미 흘러갔다고 누가 말해도 나는 널 보며 살아있음을 느껴. 그러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막 꽉 뚫고 들어오는 그 야 노래라는 게 이런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높아요. 네 형은 약간 좀 그 약간 높은 그 소리가 있죠. 쇳소리로 쫙 나가는 그런 애절함 같은 게 좀 있죠. 약간 독특한 판소리 창법 같은. 다음 노래 넌 꿈이 뭐야인데요. 넌 꿈이 뭐야 이건 어디 뭐 대사 같네. 이것도 이제 자체 창작곡인가 봐요. 대단합니다. 야, 근데 니네 악보를 계속 이렇게 만들 거냐? 계속 한 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해놨네. 야, 진짜 어려움이 있군요. 아, 야, 미안하다. 이건 악보를 찾아서 하는 게 나을래나? 찾아서 했고 넝쿨을 위하여라고 한 노래인데요. 찾아볼까? 아, 넝쿨을 위하여. 이건 당연히 있겠죠. 네, 우리 가사노동법 빨리 찾으세요. 넝쿨을 위하여. 아, 넝쿨을 위하여. 와, 딱 있어, 딱 있어. 네. 아. 그래요. 이게 한 장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저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펙터를 키고 또 소리가 약간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좀 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그러나 지금 또 시간도 촉박해요. 지금. 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네. 넝쿨을 위하여. 네. 너무 멋있는 노래입니다. 유인혁 굴곡 역시. 90년대 초반에 김호철, 윤민석, 그리고 조민아, 유인혁. 네, 이 네 분의 노래를 이제 많이 듣고 저희들은 자랐죠. 그리고 여기 뭐 이원경, 네, 뭐 류형선, 네, 이런 이제 또 음악을, 민중가요를 굉장히 다채롭게 했던 분들도 있었고요. 박정화 형님도 계시고. 유인혁, 네, 꽃다지의 작곡가. 처음에 내가 작은 싹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는 아무도 담장을 뒤덮을 나를 생각하지 못했지. 조금씩 내가 커갈 때마다 숱한 어려움을 만났지. 따가운 햇살에 목이 타고 찬 바람에 홀로 울기도 했지만 이제 내 몸에 엉킨 그 줄기마다 무성한 노래에 잎을 피우고
조미나 니은입니다. 내 가슴에 하고픈 말. 이 노래는 제가 며칠 전에 희준영이랑 같이 한거 연주한 거를 이렇게 한번 그 클립으로 해서 올렸는데 짤로에서 올렸더니 가면님인가요? 가면님이 처음에 이제 그 슈퍼땡스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슈퍼챗 보내시는 것은 그 채팅창에 보내는 거고 게시물에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샘나님이 한번 보내고 가면님이 한번 보냈어요. 샘나님은 이제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고 저희 스패너시기도 하고 이제 민중가에 워낙 애호가 네, 오래전에 이제 그 나우누리 노래하는 햇볕 한 줌부터 활동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민중가요 뭐 예, 애호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 건데 가면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가면님께서 이제 그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감사하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밤에 또 한 밤 10시인가 11시인가에 두 번에 걸쳐서 또 후원을 하셨어요. 네, 아주 큰 돈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술 한 잔 드시고 다시 이 노래를 들으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아이고 그냥 술김에 그냥 예. 네, 여러분 음주 하셨을 때는 네, 백자 팁이죠. 네, 들으시면서
옛다 이놈아 하고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이제 가수백자 TV인데 요즘은 거의 뭐 이제 김태형 선생님 그 싸대기를 많이 제가 잘라서 올리고 사실 그게 이제 조회수가 높고 또 이제 조회수가 높으면 그만큼 이제 저에겐 돈이 되죠. 근데 이제 민중가요랄지 제가 이제 노래 클립들은 올리면은 조회수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참 이런 게 딜레마인데 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이 화요 민중가요도 사실상 듣는 게 이제 많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녹화하기 때문에 지금 몇 분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맞춰본다 그러면은 한 47명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28명 네, 정규 생방도 사실 한 6, 70, 많으면 100 이상 이런 정도인데 이제 뭐 싸대기는 뭐 기본 뭐 500, 뭐 많으면 한 1500까지 가죠.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그래서 이걸 이 그 균형,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저로서는 참 큰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과제 중에 하나고 마음에 이제 이 저 평정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저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수백자 TV를 검색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무슨 뭐 한 60대 남자 같은 사람이 자꾸 말을 하고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음악을 올려놓으셔야지 왜 그런 걸 올려놓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음악을 올려놔야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 첫 화면에는 음악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 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그 노래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이게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내 가슴이 하고픈 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왔지? 뭐 한 400 나왔나?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후원은 엄청나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 이 노란 딱지가 안 붙으면 조회수만큼 돈이 들어오거든요. 조회수가 10만이면 10만 원이 들어와요. 이게 짧은 것일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한 3분짜리 그 짤이었을 때 그렇다는 거. 이게 길어지면은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두 배 세 배가 되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보통 노래니까 뭐 한 3분짜리다 그러면은 10만 조회수를 하면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 노래는 참 진짜 그런 엄청난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들어온 셈이 됐는데. 예, 사실 또 이제 그 금액만이 아니라 참 그것도 뜻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예, 마음을 이렇게 주신다는 게. 그래서 참 어떤 게 조회수가 높다고 너무 거기에 예, 막 그 뭐라 그럽니까? 막 매달릴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조회수가 잘 안 나온다고 너무 또 거기에 뭐 조바심 될 게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그러고 싶었거든요. 네, 뭐 저 돈 많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돈 없다고 쫄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돈 없으니까 막 쫄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참 이게 인격 수양이 덜 된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저 안정이 되죠 생활이. 생활이 안정되니까 정말 너무 편하긴 해요. 너무 좋긴 한데 네, 그만큼 또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우리 김장하 선생님입니까? 그 어른 김장하였나요? 네, 돈이라는 거는 똥 것 같아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두면은. 썩은 냄새가 나지만 널리 들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고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네, 후원들 주변에 나누고 살겠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네요. 네, 뭐 이런 거 대화를 못하니까 네, 이렇게라도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내 가슴에 하고픈 말 해보겠습니다. 조민아 선배님의 글곡입니다. 주려했어도 너의 얼굴 위에 눈물 자욱이 있어 햇살처럼 번지던 그 미소를 어디에서 너는 잃어버렸니 깊이 잠든 내 영혼을 깨워 우리들의 미래를 되새겨보려만 세상은 이 순간도 바쁘게 쉼없이 돌아
가고 있단다. 오늘은 어느새 어제가 되고 내일은 또 어느새 오늘이 되는 것. 우리가 나누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늘 내일의 꿈일 수는 없어. 그래 우리는 너무 쉽게 들뜨고 너무 쉽게 절망했었던 거야. 이제 웃음을 찾아야 해. 새로운 희망을 펼쳐야 해. 바쁘게 돌아가는 목마른 저 대지 위에 너와 나의 맘 구석구석에 참 좋은 노래죠. 아무리 감추려 했어도 너의 얼굴 위에 눈물 자욱이 있어. 그래? 야, 내가 일어설 때까지 모르는 노래네요. 아,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야, 이것도 앞뒤로 돼 있냐 또? 야, 진짜 니네들 진짜 앞뒤로 돼 있어요. 앞뒤로. 이게 굴레를이야? 굴레를 벗어 던지고 침묵의 구름을 넘어 평등한 새돼지 위에 우리 만나자. 어제는 벗어 던지고 갈라짐 다시 어울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멋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향유 누나 미안합니다. 제대로 못 부르겠어요 누나. 이것도 여러 시 딱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니까. 네, 다음은 희망새의 김민아 형이 만든 노동자 만세군요. 김민아 형은 지금 이제 팩트 TV를 만드셨죠? 네, 팩트 TV 대표이십니다. 이거 모르겠다. 노동자 만세 어떻게 부른 노래야? 등대도 하나 없는 신민의 바다 위에 태양이 떠오른다. 노조의 횃불이 만세 만세 노동자 만세. 새 역사를 지키자 우리가. 만세 만세 노동자 만세. 민주노총 건설할 노동자 만만세. 조국의 노동자여 일어나 싸워가자. 진짜 반역할 때 노동자의 구구로. 만세 만세 노동자 만세. 내 구구로 일떠선 노동자 만만세. 노동자 만세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좀 점검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다음 노래는 이제 노동조합과 노란봉투 이렇게 흘러가네요. 노란봉투는 잘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노동조합과. 예, 오늘 아, 제가 오늘 그 일이 있는 줄을 깜빡하고 제가 이따가 아침에야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렇게 그 녹화 방송으로 화요 민중과를 보내드렸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진도를 확 뺐어요. 오, 진도를 확 뺐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또 싸대기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청주 생방. 아, 그날도 아주 일이 복잡한데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네,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사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신 분들 제가 맞춰볼 수는 있는데 오늘도 애써주셨을 우리 스패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